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학기술계는 새 정부의 과학 정책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을까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제 컨트롤타워라는 말도 시대에 맞지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컨트롤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촉진자 그리고 화합하는 조정자 그런 역할들을 서로가 해줘야 합니다. 가치의 문제 그리고 국정운영 이런 데서 과학기술이 아주 기반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될 때 그게 선진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운영의 틀부터 과학기술이 기반이 되는 그런 새 정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일도 마음껏 하면서 또 삶과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하고요. 많은 그 국가의 정책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미래의 시대에는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더욱더 이제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많이 그러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독려를 해주시면 하고 바랍니다.